자, 5번 홀 말도 안 되는 퍼팅하고 넘어가지고 458야드라 이게 살살 치고 나면은 세컨이 너무 많이 남아요. 질러 치기도 뭐하고 에라 버렸다 그냥 하이하이로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. 아, 이거 또 벙커 라인인데. 넘었을 것 같기도 하고. 자, 지금 남은 거리가, 와, 앞바람까지 있었는데, 지금 세컨이 193야드 남았어요. 근데, 뒷바람, 옆바람이어서, 앞바람 영향을 받을지 않을 것 같은데, 5번을 다 쳐야 갈 것 같거든. 그럼 이건, 와, 이건 좀 감아 때려야 되나? 자, 아니, 그러지 말고, 4번으로 해서 고, 중으로 해가지고 컷을 가겠습니다. 컷. 고, 중으로 해서 컷. 그러면, 왜냐면 왼쪽 핀, 왼쪽 그린 상태가 좀 넓거든요. 자, 저 뒤에 우리 제이 선생님 치시고, 193인데, 한 20야드 정도, 25야드 정도 여유를 갖고, 4번 아이언. 4번 아이언으로, 하이, 미들인데 컷으로 가겠습니다. 느낌적으로는 올라갔을 것 같은데, 올라갔어야 돼요. 완벽한 샷이 나왔으니까. 생각한 대로 지금 컷샷이 무지하게 잘 들어가서, 저는 핀 하이로 3m 옆에 붙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린이 괜히 쫄아가지고 그런데, 네, 오늘 이번부터 안 쫄겠습니다. 안 쫄겠습니다. 지금 뭐 빨라봐야 그린이지 뭐.
확실히 흐르긴 흐르거든요. 아니, 아니. 제 있는 데가 지금 똥줄이기 때문에 흘러. 그럼 저쪽에서 딱 다섯 걸음이니까 10cm 왼쪽. 10cm를 봐야 되는데 이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. Nice. 스트레이트처럼 보이는데 진짜 어려워. 그리 굿바이.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!